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가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제일 심각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해결했습니다. 뭐였어요? 이상구, 너 아들을 나한테 바칠 만큼 충성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정말 나의 충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였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네? 우리 교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아들 바칠 수 있느냐 하고. 네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점지 한번 보자. 그거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하룻밤 딱 주무시고 나면 그 개념이 확 사라집니다.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공부하고, 그 다음 얘기도 공부하고, 또 얘기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뭐예요? 재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점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히 무선적 사랑의 나라, 이게 조건적 나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갈등이야. 두렵고, 벌 받을까봐 두렵고, 두려우니까 무슨 또 마음이 들어? 싫어도 뭐예요? 좋은 척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즉, 무엇 속에서 살아가는 것?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속에서 살아가는 것?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옥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들은, 이 지옥 세상에, 이 조건적 세상에 이미 잘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것 같아. 여기서 살면서 암도 걸리고, 온갖 병이 다 걸리고, 갈등이 생기고, 걱정이 있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맨날 당하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고, 그 아주 나쁜 데는 따로 있어.
그럼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자 홍수 얘기로 갑시다. 자, 이 홍수가 일어났다. 왜 홍수가 났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 땅에 산 온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이게 완전히 걸러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홍수의 심판.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시무시해. 그렇죠? 이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했는데 사람들이 노아의 여덟 식구만 딱 빼놓고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완전히 그 나쁜 놈들을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 참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느냐?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과연 깨달을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면 뭐예요? 완전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 기독교가 무조건적 사랑, 은혜, 아가페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되어버려요. 자,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뭐예요? 딸들이라는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 참, 자, 여러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 그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창세기 2장에 가야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만들었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는 생명,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예, 사람이 여기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생명, 생명이 된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래, 여러분, 번역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혼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아. 그 본래 이게 맞는 번역이고 이게 한글 그 킹 제임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man은 사람이죠. man became 되었다. 사람이 뭐로 되었다? 뭐로 되었다? living, 예, 산 생명 있는 뭐가 되었다? soul. soul은 뭐예요? 혼이에요, 혼. 우리 한국말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혼이란 단어는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영은 영이고 뭐요? 혼은 혼인데 이걸 영혼이라고 붙여서 사용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걸 잘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자, 영어로 하면 영은 뭐예요? spirit. 혼은 soul입니다. 이건 완전히 두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 그러면 spirit soul 이런 말은 영어에 있게 없게 없어요. spirit이면 spirit, 영이면 자 이거는 영이에요. soul은 뭐예요? 혼이라고. 사람이 소울이 되었어. 뭐가 들어가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 응. 자,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예. 네. 이 사람에게 뭐를 줬어? 예. 네. 영을 불어넣어줬어, 생기.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돼서? 예? 네? 살아있는, 그렇죠.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줬으니까,
생명 있는 생명을 가진 뭐 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 자, 그러면 뭐가 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혼이 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도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혼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헐거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뭐 플라스틱 금속 쪼가리로 이 핸드폰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영이 들어가,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핸드폰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핸드폰은 이 핸드폰은 전기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 사람으로서는 아무 가치도 없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영이 들어와야 인간이 생명을 가진 혼이 된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이 써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경이 써놓은 대로만 딱 보면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것이 보일 때까지 얼마나 제가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이게 안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구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상구는 뭐였구나? 사람이야. 그 사람 이상구는 흙덩어리일 뿐이야. 왜?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상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못했어. 그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1982년 어느 날, 와,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 와, 이렇게 되니까 이상구는 드디어 하나님이 생명을 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혼은 어떤 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이 다 혼이 있어 없어?
혼이 떴다. 그 혼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런 혼이 있다고. 왜 사람들이 그런 혼이 있다고 믿게 되었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언제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까지는 너는 그냥 사람이고 그냥 사람은 뭐밖에 안 된다? 결국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면 뭐밖에 안 돼? 얼굴로 돌아갈 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 저 창조가 바라예요. 바라, 바라. 바라가 무슨 뜻이게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주어가 누구밖에 될 수 없어? 하나님밖에 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무에서 없든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본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상구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빠가 어떻게 해서 이상구가 나왔어. 그런데 그 이상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그 이상구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이 왔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럴 때 이상구는 더 이상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뭐예요? 사람에 불과한 존재를 뛰어 뭐예요? 넘어서 뭐가 되었다? 생명을 가진 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게 데모하고 야단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만이 올바로 딱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성경이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보려고 그래. 아시겠죠? 자꾸 우리가 가진 기존 개념의 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성경에 있게 없게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뭐를 넣어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넣어주시니까 그랬더니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박사님,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혼은 지옥 가고 또는 혼은 천국 가고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혼란스럽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 강의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 지금 뭐예요? 기존하고 있는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게 옛날부터. 내 몸속에 이상구의 혼이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네. 자, 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 속에는, 그 몸 속에는 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누가 그거를 가르친 학자도 없어? 결국, 이게 물론 이제 이런 학설을 모든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속에 혼이 있다 이런 학설을 이제 이론화 시키고 이렇게 한 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쳐도요, 우리 옛날, 우리 우리 뭐 조선 사람들, 뭐 신라 사람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도 왜 지내요? 예. 이제 기일이 되면 혼이 뭐예요? 오셔서 혼한테 한턱 내야 돼. 안 냈다가는 뭐예요? 큰일 나. 예. 이제 그런, 그러니까 혼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추석 때도 오고, 설날도 오고, 기일에도 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상을 어떻게 풍성하게 잘 차려야만, 자, 할아버지, 또는 뭐, 증조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아들이 입시를 보는데 잘 붙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지내야지. 철저히 무선적 제사요? 조건적 제사요. 안 지내면 큰일 나.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됐을까? 혼이 있다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공동묘지에 가니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귀신이 나타나요? 나타나요. 네가 나를 죽였지. 나는 너를 너희들의 후손들을 자손대대로 뭐요?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자손들이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굿해야 된다니까. 굿해가지고 그 죽은 자기가 죽은 사람의 원혼을 달래야 돼. 그렇죠? 아,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을게 안 믿을게? 믿어. 무엇을 근거로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예? 다 그렇게 믿었어. 그렇게 믿게 한 거는 누구요? 그 악령이야. 악령들이 그렇게 믿도록 무속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무속, 이 온 세상에 퍼뜨려 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귀신 있다 없다?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들린 사람이에요? 악령 들린 사람들이지 실제로 죽은 사람의 혼이 들린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사단의 부하 천사들이 사람들로 인간들로 하여금 뭐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위하여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뭐요?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나는 뭐가 된다? 생명이 있는 혼이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근데 요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게? 그게 벌써 악령들,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그 귀신의 본래 정체는 누구요? 악의 천사들, 사단의 부하 천사들,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부하 천사들이 죽은 사람의 혼인 척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노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5억짜리 반지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비싼 반지인데, 그리고 딸이 셋인데, 엄마가 이 반지를 항상 꺼내 보여주면서 세 딸들을 어떻게 해? 조정하는 거야. 무슨 암시를 자꾸 줘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한테 제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반지가 너희 셋 중에 하나에게 간다.
이제 그러니까 그 딸 셋은 서로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 예, 이제 이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놈은 그 반지 하나 때문에 이 딸 셋은 완전히 서로 사이가 안 나빠요. 예. 그리고 엄마는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은 그 그놈의 반지 얻으려고 엄마한테 어떻게 열심히 잘해줘. 그게 진짜 사랑이요? 아니야. 그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건데 그런 사랑을 엄마는 받고 싶어해. 이 그런 세상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는 곳? 진짜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 반지를 주든 안 주든 나는 엄마가 엄마를 사랑해 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그 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한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우리 자식 사랑 많이 받아봤어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세빌렸다 이 말이에요. 웃긴다 이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허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생명과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드디어 내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내 마음속은 뭐였어요? 지옥이었어. 이 세상 사랑. 그저 조건적인 거. 뭐 내가 이만큼 해드렸는데 뭐 그 정도면 됐지 뭘? 그러면 시어머니 또 뭐라 그래요? 뭐 그만큼 해줬으면 됐다고 뭐 이런 거를 말이라고 뭐예요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전혀 개념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뭐요 아들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뭐가 됐어요? 생명을 가진 혼. 이것이 바로 아담이 진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있구나.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그 생명을 받을 거야.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거야. 그럴 때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병원밖에 있을 수가 없지 뭐. 그렇잖아. 그렇죠? 아무 일도 치유란 건 일어나지 않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뭐예요? 혼을 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딸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세속적인 조건적 사랑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딸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고?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보다는, 그렇죠? 마누라의 영. 마누라의 영은 무슨 영이요? 사람의 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철저히 조건적인 영.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 클라스 하나님. 뭐냐면 이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 줄을 하나님이 다 아셔. 아시겠죠? 그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머리에 붙어 있는데 그 눈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목이다. 그 목이 누구요? 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목이 눈의 방향을 지배하고 만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툰다. 딱 이 비참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세속화돼 간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다투고 계신다. 예. 누구하고? 예, 사람하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기들은 다 누구 영향받는 거예요? 엄마 영향받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빠도 점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점점 멀리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화되고 타락되지 않도록 하려고 항상 뭐예요? 달래야지. 야, 상구야, 너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니?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애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정말 이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열심히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말이 바로 나의 영이 사람과 뭐요? 영원히 다투지 그저 항상 그랬죠. 그 저기 영원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영을 뭐예요?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무엇이라? 육체이라. 그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흙덩어리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거부를 받아서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이 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있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고 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1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노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노아 보고 뭘 만들라 그래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자,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노아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금방 다 인간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은 버렸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도 버리시지 않고 120년이라는 그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악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그렇죠.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거를 자꾸 그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희한한 말이 있어요 지금. 희한한 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다는 한다는 말은 여러분 좀 여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별로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번역을 한번 뭐 근심하실 건 뭐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내가 왜 지었을까? 예. 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어떻게 다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고 하나님을 뭐요? 다 떠났어. 그래서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다. 관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네? 자, 여기 물을 부으면 물이 뭐예요? 이 잔에 넘쳐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관영입니다. 자, 이 잔 안에 죄악이 넘쳐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잔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죄악뿐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조건적 이론과 조건적 사랑과 그런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따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멸시하고 이것밖에 남은 거 없다 이거지. 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 생명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 근심하시고가 이 무슨 소리냐? 그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봤습니다. 자, 사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근심하시고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Grieved him 그랬습니다. Grieve가 뭐냐?
여러분, 이 grieve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리워하다는 뜻이에요. grieve.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 grieve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금슬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부부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브라 그래요. 그거를 마음에 근심하사 이렇게 번역했으니, 뜻이 좀 통해요,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하죠.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이 자기를 팽개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뭐 전부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개념이 없어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떠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인간들을 떠나가 버린 인간들을 그리워하게 했다.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노아 홍수가 내리기 직전 상황인데 이 직전 상황에 하나님이 열받았다 이런 뜻은 뭐예요? 사실은 없어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열받았다고 그냥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해버려. 왜? 우리 같으면 열받으니까. 그렇죠? 이놈의 새끼들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다 떠나버려. 좋다. 그러면 너 이놈의 새끼들 홍수 보내가지고 어떻게? 다 싹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하나님으로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grieved him at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들을 너무나 그리워하셨더라라는 것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참으로 큰 비극이야. 자, 그러면 홍수는 어떻게 올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 그럽니까? 홍수 전에는 이 저 하늘에 어떻게 해요? 예, 윗물이 있고 땅 밑에는 뭐예요? 아랫물이 섰다. 그 물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무슨 층이 있었다? 네, 물이 있었다. 네. 그래서 태양빛이 비쳐도 이 물을 싹 데워가지고 북극과 남극 없이 뭐예요? 다 온도가 정말 좋은 온도로서 정말로 살아가기 좋은 곳이었다. 물이 여기 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떠 있을 수 있죠. 달이 떠 있는 거 봐도. 인공위성이 떠 있는 거 봐도 인공위성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뭐예요? 중력이 없잖아요. 무중력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물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두셨다. 그렇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더라? 비통케 하였더라. 이 번역은 좀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움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야,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다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다 육체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뭐예요? 다 흙으로. 그런데도 120년을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0년을 더 붙들고 있어도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한테 돌아오지를 않았다. 즉 뭐예요? 그 방주를 120년 후에 방주가 완성이 돼도 한 사람도 그 방주 안으로 더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시지 뭐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20년을 더 주고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뭐요?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노아 가족의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은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지 않아도 멸망 뭐요? 인간은 멸망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녀석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 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다 무엇이다? 사랑이다. 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는 멸망당하기로 작정한 상태야. 그렇죠? 왜? 아무리 120년을 더 기다려줘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말일까요? 자, 참
뭐 감이 안 잡힙니까? 다 자기들이 죽으려고 이미 뭐예요? 다 결정했어. 그거를 너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떠났어? 그 상태에서 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 말이 실제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어? 자, 여러분. 자, 이만큼. 자, 우리 아들이, 예? 지금, 예? 술, 마약, 취해가지고 지금 간도 나빠지고 간암 말기에다가 복수는 차고 황달은 누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 그런데도 이 자식은 뭐예요? 술을 마시고 있어. 그래서 가서 이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빌어. 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뉴스타트 가야 산다. 자, 아빠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빌어, 살려주려고. 좀 살려보려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이 뭐예요? 무엇이라고요, 이거? 죽는 것도 내 선택인데. 그때 아빠는 더 이상 이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 그래? 예. 네. 싹 죽어버려. 그럴 때, 그 아빠의 심정이 뭐요? 예? 네? 그래, 되져라.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심정. 그 안타까움, 그거를 좀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멸망시키겠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뭐를 찾았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눈에서. 뭐를 찾았어? 은혜를 찾았어. 그러니까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본 은혜는 이게 맞아, 맞아?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한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누구는 노아는 뭐를 찾았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found 뭐요?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다?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네? 너무 새끼들 다 싹 썰어버려야지, 다 멸망시켜버려야지 하나님 말을 들으면서 노아가 하나님을 봤더니 그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요? 은혜가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입으로 하는 말은 무서운 말을 했는데 눈에서는 뭐요? 눈물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나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나무 새끼들, 이 몹쓸 새끼들 말이야. 어? 그걸로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한 것을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참 한심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이렇게 번역을 하다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 지켜버리지만은 하나님이 뭐요? 노아만 봐주실 것을. 이런 번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번역이 통한다니까? 누구에게는? 조건적인 사람. 왜? 노아는 착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말 성경 이 번역은 좀 가지각색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어떤 분이야? 이 번역자들의 마음 속에는 조건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딴 놈들은 하나님이 이 새끼들 다 죽이지만은 노아는 그래도 보니까 쓸만하니까. 이 노아 자식만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세상에. 자, 또 봅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영어 성경은 예? 예. 5천년 노아는 예. 노아는 하나님께 예.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물을 가르신 분은, 나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물을 촥 갈랐어. 그건 하나님 아니면 못해. 바로 왕이 탁 왔어요. 아, 홍해 물이 탁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야, 바로 왕의 눈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렇게 나타난,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갈라진 홍해 앞에 선 바로에게 하나님은 호소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호소하셨을까? 바로야. 바로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 물 가를 수 있냐? 아니지, 못하지.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물을 갈랐어. 너도 한 인간에 불과해. 너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예. 네. 그렇게 바로를 아마 설득했을 거예요. 그 근거는, 출애굽기 9장, 9장. 이게 이제, 예. 자, 바로를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바로 너에게 보이고, 네, 바로 네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바로 네가 여전히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보이고 바로 너에게 보여가지고 너를 내 자녀로 삼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 물을 갈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거기 탁 와서 보고 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국 나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은 바로에게 너는 인간이야.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단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홍해 가를 수 있겠지. 그러나 오늘 이거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가른 게 아니고 우연히 놀라운 그 기상이변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도 뭐요?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여. 바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단이 말한 대로 기상이변. 바로는 뭘 선택한 거예요? 기상이변을 선택한 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바로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는 그 홍해 속으로 어떻게 그 갈라진 홍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고 있다고 바로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바로는 지금 이게 그냥 기상이변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없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거야.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탁 갈라놓고 계신데 바로가 들어왔어. 자기가 가르고 있다고 얘기해도 뭐요?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뭐 당하신 거예요? 거부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손을, 홍해를 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셔야 돼.
왜? 거부당했으니까. 자, 그러면 홍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했어. 바로는 홍해에 삼켜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눈을 노아처럼 들여다봤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뭐를 봤을까? 눈물을 보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야. 예. 네. 바로 이 새끼가 말이야. 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해? 홍해를 갈라가지고 확 집어삼켜서 죽여버렸어. 이게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고 어떻게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물을 가르고 계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아마 하나님은 통곡통곡을 하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홍수가 뭐예요? 이건 안 하겠다. 너희들이 죽는 홍수로 죽는 대신에 누가 대신 죽겠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겠다.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들을 죽어주시겠다.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사람들은 뭐예요? 관심 없어. 예.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런 심정,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잃어버리는 그 비통한 마음, 그거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저는 절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싹 썰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하나님이 좋으시면 글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가 그 홍수 때, 그 홍수 직전에 본 그 하나님의 눈에 어린 눈물과 함께 본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도 보시고 아, 그 눈물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노하셔서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아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그 인간들을 다 죽여버린다 라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러한 이율배반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의 영,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